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추로입니다. 오늘은 가을 처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처녀 정추로. 가을 처녀 시집 간대유. 연지 곤지 찍고 간대유. 노랑 저고리 다홍 치마에 우리 남군 눈이 빠져유. 부끄러워 입을 가리고 발그레한 미소에 신랑이 그만 넘어져유. 이산저산 너머에 당신의 웃음이 넘쳐요. 오가는 이의 마음에 가을꽃을 피운 당신. 하지만 겨울 불청객 오신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봄에 남자의 마음이 더 설레고 가을이 여자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또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 처녀가 연지 곤지 찍으면서 결혼하는 날, 하지만 저산 너머에 겨울 불청객이 고개를 내밉니다. 세상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 처녀 정초로. 가을 처녀 시집 간대유. 연지곤지 찍고 간대유. 노랑 저고리 다홍 치마에 우리 남군 눈이 빠져유. 부끄러워 입을 가리고 발그레한 미소에 신랑이 그만 넘어져유. 이산저산 너머에 당신의 웃음이 넘쳐유. 오가는 이의 마음에 가을 꽃을 피운 당신. 하지만 겨울 불청객 오신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가을 처녀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